예, 안녕하세요. 금필대리입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열어놓고 있죠. 예, 제가 뭔가 열어놓고 있을 때는 뭔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생겼다는 겁니다. 예, 오늘은, 많은 드론 레이서들이 선호하는, 푸티니 F4 OSD 버전, 예, 요걸 가지고 좀, 리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상 리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구매해 놓은 지가 좀 됐어요. 두달 정도. 아니구나. 한달 조금 넘었구나. 한달 정도 좀 넘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봉투 속에 킵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예. 두 개나 샀는데, 예. 아직 이거는 비닐보장도 안 뜯은 상태예요. 왜안 뜯었냐 하면, 이걸 뜯어갖고서 세팅을 하려는데 펌웨어가 너무 불안정해서, 예. 세팅이 안 되는 거예요. 베타플라이트 펌웨어가 너무 불안정했고,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을 때도 좀 안정화가 좀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저처럼 개봉을 못하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장터에도 그때 좀 올라오긴 했었는데, 베타 3.2.2가 되면서 안정화가 매우 매우 훌륭해졌습니다. FC가 재성능을 낼 수가 있게 됐고, 배선 연결에 대해서도 뭐 이제 거의 핀 배열이라든지 이런 세팅들이 전부 최적으로 안정화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했고 펌 올려봤지만 봤는데 매우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구동을 하고 예, 구동을 하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께 이제 리뷰 차원에서 이렇게 글을 이렇게 영상으로 리뷰를 드리고자 예, 오늘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미 이 포티니 F4는 되게 유명하죠. 예, 김민찬 선수가 써서 우승을 하기도 했고, 조금 외국에서도 좀 한다는 레이서들이 많이 사용하는, 퓨리우스의 F4니 플라이트 컨트롤러인데, 얘를 개봉을 해서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같이 드릴까 합니다. 일단 얘는, 보시면, 이렇게 들어있고요. 예, 정성스럽게 들어있죠.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들어있는 건 예,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예, 그냥 비닐봉지에 마테꺼 띡 들어있었는데 똑같이 49,000원인데 예, 마테꺼는 그냥 비닐봉지 하나 띡 들어있더라고요. 예, 근데 얘는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 좀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예, 단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접점 단자가 무지하게 많죠. 예,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여기 뒤 밑에 보시면은 칩셋 메인 칩셋 보이시죠? 보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 딱 보면 사진을 보면은 딱 나와요. 예. 칩셋이 이게 지금 아트멜 칩셋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장점이 5V BEC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네, 5V에 2A짜리 BEC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그걸 연결 자재를 연결해서 쓰기에 부자재 뭐 예를 들면은 영상 송신기는 뭐지 예외겠지만 카메라 같은 거 뭔가 연결해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F4 OSD 버전이 되게 좋아진 점이 뭐냐면 뭐 전에 거든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다른 FC에 비해서 좋은 점이 뭐냐면 배선 포트가 되게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건 가야 될건 앞으로 가 있고 뒤에 가야 될거 뒤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앞쪽이에요. 이게 앞쪽이에요. 이게 OSD 칩셋이고 이쪽에 있는데 요 포트에 카메라를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영상 송신기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 송신기에서 나오는 5V 전압을 여기다 넣으면 앞으로 당겨서 카메라로 바로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쪽 다이렉트로 연결할 일이 없이 여기다가 영상 송신기 전원을 넣어서 이 뒤쪽이죠. 예, 뒤쪽에다 전원을 넣어주면 앞에서 당겨서 쓸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점들이 매우 재미있는 좋고 좋은 점이고요. 최신 펌웨어 써보신 분들은 아실지 있는데 카메라 컨트롤하는 포트가 있습니다. 카메라 컨트롤 포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카메라의 OSD를 설정하는 그 선을 여기다 연결을 하면 여기 OSD 선 연결하는 포트에다 연결을 하면 조종기로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어요.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의 OST 값 중에서 WDR 밝기라든지 뭐 샤프니스라든지 뭐 그 화이트 밸런스 온오프 이런 것들을 조종기로 세팅을 할 수 있도록 그 포트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캠 인 포트가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카메라 컨트롤 포트가 하나 둘 여기 가운데 딱 있습니다. 매우 좋죠. 매우 편리하죠. 사실 기존의 그 다른 FC들에서는 어떻게 연결했었냐면은 특정한 그 TX 포트가 있어요. 특정한 TX 포트에다가 TX 포트가 아닙니다. LED 그 스트립 포트를에다가 저항을 하나 달고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서 이렇게 조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CLI 명령어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그 명령어를 입력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 기본으로 달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카메라에 샤프니스, WDR 뭐 밝기, 콘트라스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포트 선이 여기 하나 딱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만 카메라에 이걸로 말씀드리면 여기 OSD 선에다 딱 연결해 주면 됩니다. 네. 카메라 OSD 선에 딱 연결을 해주면 네. 여기다 여기 땀만 해주면 그걸 조정할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이 매우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QDOS에서 나오는 그 뭐 그 PDB에서 LED 컨트롤하는 거 연결하는 거 배선 방법도 매우 좋아졌고 기본적으로 포트 저원할 거는 다 지원합니다. 뭐 UART도 뭐 크게 뭐 6번, 뭐 3번, 4번, 5번, 6번 다 쓸 수 있고 네, 그런 점들이 매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퓨리오스가 매우 친절해졌어요. 그 각 그 영상 송신기별 혹은 수신기별로 배선하는 방법들을 매뉴얼로 매우 친절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 퓨리오스 푸티니 F4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좋은 자이로 센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벤센스 2060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어쨌든 스피드 그 자이로의 반응 스피드가 매우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 가운데 한 가운데 있는 요겁니다. 보이시나요? 자이로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게 매우 좋은 점인데 이거 정확하게 보드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자이로 위치가 여기 있는 놈도 있고 여기 있는 놈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가운데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X형 같은 경우에서 이런 정 X형 프레임에다가 딱 정확하게 가운데에서 기울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그거를 빨리 캐치하고 빨리 반응해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X형 프레임, 정 X형 프레임이든 뭐 H형 프레임이든 이런 정확하게 센터에서 XYZ 축에서 오는 그 자이로 변화값을 체크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다. 네, 그런 점들이 이 FC의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OSD도 매우 뭐 정확하게 반응하는 편이고요.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나 이런 것들 좋고 그다음에 이게 BEC가 달려 있다 보니까 배터리 전압 바로 다이렉트로 직결해서 연결해서 쓰니까 그런 점들이 좋은 점이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TBS 유니파이 프로인데 이게 이거는 HV가 아니에요. 5V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기 물려놨어요. 여기 두 개. 5V 그라운드에. 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카메라를 까먹네요. 예. 5V 그라운드에 물려놨어요. 그래서 FC를 여기다 물려놨기 때문에 영상 송신기를 요 포트에 연결해놔서 매우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고 노이즈도 매우 예,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얘도 이제 CLI 명령어에서 뭐 필요한 거 값들은 변경해서 쓸 수 있고요. 그런 명령어들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점이 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 스마트 포트 오디오 뭐 이런 거 다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 그 스텔스 레이스 예, 버전도 뭐 잘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좋은 점이 있고 전원도 뭐 5V로 쓸지 배터리 직결해서 쓸지 이렇게 점퍼 세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점퍼 세트하는데 여기 지금 5볼트 세팅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은 3.3볼트에 갖고 위성 수신기 쓸수 있고 뭐 이런 점퍼 세팅 값들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조립하면서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FC가 작아요. 지금 여기 올라간 거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꽉차 있는 것들보다 작아서 공간 활용이 매우 좋습니다. 옆으로 공간 좁히고 좀 타이트한 면이 있지만 네, 공간 활용 면에서는 매우 우수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의미를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겠지만 무게가 가벼운 편입니다. 폼팩터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전체적으로 폼팩터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그 6.8, 잘 보이시나요? 네. 무게가 6.8g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뭐 어떤 FC 같은 경우는 10g, 14g까지도 나가고 그런데 예, 6.8g까지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게 이제 BC가 내장되어 있고 그래서 4인원에서 4인원 변속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부족한 BC를 얘가 채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BC 무게만큼 또 이제 더 벌어가는 거죠. 뭐 1g, 2g이 뭐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가벼운 건 좋은 거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저 이게 뭐지 부트 버튼도 이렇게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보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에는 전반적으로 동작도 LED 그 표시하는 방식도 기존의 다른 FC들보다 좀 명확하고 경쾌하게 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그 조금 줄일게요 영상을. 예. 조금 기체가 이렇게 좀 좁거나 작은 그 타입의 걸 쓴다 그러면 또 레이싱 타입에서 쓸수 있는 FC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비교해 드릴 만한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얘도 지금 제 계획 중에 하나인 레이스 플라이트 리볼트입니다. 리볼트 2. 그리고 얘도 예, 레이스 플라이트 리볼트 2가 여기 딱 달려 있어요. 예. 얘가 얘보다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얘 지금 살짝 세팅이 이상해서 제가 지금 전혀 적응을 못하고 예, 거의 이제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기체인데 예, 이게 뭔지 아시죠? XB 에어 SR입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거의 방치하다가 하고 싶어 했는데 있는데 예.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레이스 플라이트 제품들도 물론 좋은 제품인데, 퓨리오스가 네, 14이 OSD 버전을 내놓으면서 조금 더 FC 시장, 레이싱 FC 시장에서 조금 더 강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좋은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적어도 국내, 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예, 굉장히 빠르게 품절이 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라는 거 예, 알고 계시면 원래 좀 신제품에 되게 민감한 애긴 하지만 예, 하나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예,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예, 깔끔하게 이렇게 불빛이 여기 깜빡깜빡 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양쪽에서 예, 이렇게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빛이 이렇게 보이시죠? LPG. LED 불빛이 참 경쾌하게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요 앞에 들어와 있는 빨간색 불빛은 위쪽에 있는 빨간색 불빛은 저거 지금 신호 수신기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요. 이쪽은 이제 그 동작 상태 스테이블 자이로 상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불이 들어옵니다. 네, 폴리스 에디션입니다. 빨간색 예쁘죠? 예, 네, 눈부십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번에 세팅을 하면서 매우 매우 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점이 있는데 이걸 매뉴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세팅을 하실 때 알게 되시겠지만 알려드리면 여기 보면은 그라운드, VCC, 그다음에 비디오 아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VTX 연결하는 자리인데. 요걸 뒤집으면 이쪽입니다.
그래서 5V VTX 있잖아요. 요게 출력이 아닙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그러니까 영상 송신기에서 나오는 5V 선을 여기서 연결을 해주면 여기서 땡겨가는 겁니다. 여기서 땡겨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밑에서 영상통신기에 나오는 5V 출력을 연결을 해주면 여기서 땡겨가다가 5V를 카메라 쪽에 연결을 해주거나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 안 하면은 여기서 그 카메라를 쪽으로 배터리 전원을 바로 연결해서 넣어줄 수 있어요. 그거를 이 뒤쪽에 잘 보이시나요? 초점을 좀 맞춰볼까요? 네. 뒤쪽에 점퍼에서 세팅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전원을 받을 건지, 5V를 영상통신기에서 받아서 카메라 쪽에 넣어줄 건지, 점퍼로 세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점들이 좀 다른 것 같고, 예, 뭐, 그렇습니다. QC 패스 뭐 12, 제조월인 것 같아요. 스티커가 2017년 10월에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했다. 뭐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나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14EF4를 보여드렸습니다. 아참그 14EF4를 사시면 요런 게 들어있어요. 예쁘죠? 예, 요게 바로, 이제, 이렇게, 홀에, 이렇게, 마운트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FCD를 받쳐주는 알미늄 서포트예요. 튼튼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로밋 같은 게 이렇게, 고무 그로밋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서, 이렇게 진동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요것도, 포티니가 가진 매우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오늘은 포티니 F4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FC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퓨리어스의 포티니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빠른 자이로 속도라든지 어떤 조립 편의성 이런 것 이게 속도라든지 레이스 전용이라서 뭐 좋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는 편의성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 레이싱 전용 플라이트 컨트롤러들이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포티니 F4A OST 버전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입문을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저가형으로 가실 게 아니라 이런 어차피 이제 마텍이나 이런 제품들도 이제 가격대가 이 가격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조금만 더 위로 올라오셔서 포티니 F4 이런 거 선택을 하시 OST 버전 이런 거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답이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점은 펌웨어 안정화가 되면서 성능도 매우 좋아진 것 같다. 예. 좋아졌다는 게 중평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고요. 네, 중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다음 프레임을 위해서 잠깐 봉인을 해놓고 네,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상 금빛들이었습니다. 자꾸 새로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